손 관절염을 완화하는 6가지 자연요법. 손 관절염을 완화하는 방법을 찾고 있는가? 관절염은 뼈와 뼈를 연결하는 연골이 마모되면서 생기는 염증성 질환이다. 관절염은 대부분의 경우 노화로 인해 생기지만 영양 결핍, 부상, 정적인 생활 방식 등으로 인해 생길 수도 있다. 관절염은 신체 어느 관절에서든 발생할 수 있지만 특히 손은 관절염으로 인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이다. 손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기능을 하고 고장이 나게 되기 때문이다. 손 관절염이 있는 사람의 경우 통증이 심하고 활동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상적인 활동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생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손 관절염이 있는 상태로도 잘 지내는 법을 찾고 있으며 많은 자연요법들이 증상의 심각성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관절염의 병원 치료에 보완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6가지 흥미로운 방법을 알아볼 것이다. 손 관절염을 완화하는 6가지 자연요법. 1. 피마자 오일. 피마자 오일은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 및 염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여기에는 관절염이 있을 때 소염 및 진통제 역할을 하는 리시놀레산이라는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재료. 피마자유 2스푼. 사용 방법. 피마자유 2스푼을 데운 다음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온도가 되면 손 위에 펴바른다. 하루에 두 번, 매일 반복한다. 2. 페누그릭시. 페누그릭시는 소염 작용을 하는 지방산 및 필수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다. 이 성분들 때문에 페누그릭시가 체액 저류를 방지하면서 손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여기에는 신체 림프계 기능을 도와 몸이 필요로 하지 않는 노폐물을 제거하는 항산화제도 함유되어 있다. 재료. 페누그릭시 1티스푼. 물 한 컵. 사용 방법. 페누그릭시를 물에 넣은 다음 하룻밤 동안 둔다. 아침에 걸러서 씨를 먹는다. 최소 2개월 동안 반복한다. 3. 엡숨소금. 엡숨소금은 염증 및 뻣뻣함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어 관절염에 아주 좋다. 외용으로 사용하면 근육과 관절을 이완해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재료. 엡숨 소금 한 컵. 뜨거운 물. 사용 방법. 뜨거운 물을 넣은 통에 엡숨 소금을 넣고 20분간 손을 담그고 있는다. 주일에 최소 3회 반복한다. 4. 사과 식초. 사과 식초는 혈액의 pH를 조절해 몸의 염증 반응의 균형을 촉진하는 유기산을 함유하고 있다. 여기에 함유된 아세트산과 같은 활성 성분은 손의 통증을 완화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한다. 재료. 사과 식초 1스푼. 물 한 컵. 사용 방법.
따뜻한 물에 사과 식초를 타서 공복에 마신다. 뜨거운 물에 사과 식초를 넣고 손을 20분간 담그고 있어도 된다. 매일 반복한다. 5. 셀러리. 셀러리는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인후 및 소염 효과가 있다. 항산화제 함량으로 두드러지는 이 채소는 체액 저류를 해소하고 전해질의 균형을 유지한다. 사용 방법. 셀러리 차를 만들어 하루에 2에서 3회 마신다. 2주일 동안 반복하고 일주일 동안 쉬었다가 다시 반복한다. 6. 생강오일. 생강오일은 손관절염과 관련된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진통 효과가 있는 치유재료이다. 생강오일을 바르면 기분 좋은 따뜻한 느낌이 들며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뻣뻣함과 염증을 완화한다. 사용방법. 소량의 생강오일을 덜어 3에서 5분간 손을 마사지한다. 최고의 결과를 위해 따뜻한 느낌이 날 수 있도록 한다. 하루에 최대 2회 매일 반복한다. 위의 자연요법들은 손관절염 치료에 보완적인 방법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자. 건강한 생활 습관과 의사로부터 처방받은 치료법을 병행해야 한다.